아이고, 너무 길다. 이거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분야의 얘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필름 복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5.18 때옛 전남도청 복원사업팀에서 노마소프의 옛날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의 자료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제가 약간의 관여를 좀 했어요. 뭐 물론 이제 컨설팅이나 뭐 간단한 정도의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진행돼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했고요. 실질적인 것들은 그 담당 학예사님이 모든 걸다 컨트롤하셔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디지털 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복원이라면 복원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디지털라이징이라고나 할까요? 필름을 디지털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 요즘에 와서는 디지털로 작업을 전환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필름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써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계만 사다가 그냥 스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부분의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조차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화 시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좀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 이렇게 디지털화 한번 되면 그걸 항구적으로 영원히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잘 해주어야만 또다시 스캔을 하거나 또다시 디지털화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필름이나 인화지 같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물리적인 특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진은 보존성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대략 한 2, 30년 정도면 그 수명이 거의 다 했다라고 보셔도 맞을 거예요. 색깔의 페이드 현상도 일어나고요. 종이의 가수분해 현상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처음에 현상에서 얻었던 사진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사진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흑백 사진인 경우엔 조금 더 보존성이 좋아요. 은이라고 하는 광물성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보존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칼라인 경우에는 보존성이 그다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라게 되고요. 그 바라는 정도는 어떤 상황에 얼마만큼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어떤 색깔에 문제가 생겼고 어떤 색깔은 문제가 없이 보존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빨리 디지털화 시켜서 그 데이터를 정확히 보관하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번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물론 뭐 정치적인 거나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걸 떠나서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인볼브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도 좀 있어서 조금 열심히 덤볐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름 복원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디지털 작업을 해야만 하는지를 설득하는데 이 자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방식대로 최대한 진행하도록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들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마지막에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재탄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뭐 어쨌거나 지금 그 정도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흑백 필름의 디지털화 복원에 대한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 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름이 디지털화 되어야만 좋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라는 형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목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영상을 위해서 제작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아니고요. 자료만 전달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 위주로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목차로는 일단 흑백필름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아놨어요. 그리고 흑백필름의 보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화를 하는 이유,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흑백필름을 디지털화하는 과정, 어떤 스텝들을 밟아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지, 그 다음에 이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화 복원 및 보존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기존에 했었던 복원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필름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필름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얘를 어떻게 스캔할지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필름에는 흑백 필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거티브 필름도 있고 슬라이드 필름도 있습니다. 스캔하기 제일 쉬운 필름은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 필름이에요. 그런데 보존성이 제일 좋은 필름을 고르라 그러면 흑백 필름이 제일 좋고요. 슬라이드 필름이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네거티브가 더 안 좋긴 해요. 그리고 스캔하는데 제일 까다로운 건 컬러 네거티브 필름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오렌지 마스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색깔을 복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물리적인 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들을 우리나라 뭐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데서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서 이제 망가진 필름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대충 내용은 알고 뭐 화학적인 거 조금 읽을 수 있는 정도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는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이미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배제했어요. 필름의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필름이 그냥 필름 단층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필름 베이스가 되는 투명하게 지지하는 그런 베이스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유제가 얹어져 있는데 그 유제를 붙이기 위한 접착제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제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층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는 이 투명체를 빛이 투과되게 되면 항상 그 안쪽에서 반사가 일어나면서 난반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반사를 죽여주는 하레이션을 잡아준다 그러는데 그런 하레이션을 방지해주는 그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캔을 진행할 때는 하레이션 방지층이나 혹은 필름의 지지층에 투과되지 않도록 반대편으로 스캔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캔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 좌우가 반전돼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하면 원래는 인화지에 인화를 할 때는 필름을 얹어 놓고 다시 인화지에다 또 한번 인화를 해요. 그래서 좌우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상이 들어오는 걸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인화지에 인화하는 과정에서 반전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좌우가 반전되어 있는 상태로 스캔을 해서 스캔한 데이터를 이 플립한다고 그러거든요. 뭐 호라이즌 타입으로 플립을 하던 버티컬 타입으로 플립을 하던 그렇게 플립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뭐 화학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놨는데 그거보다 이 필름 보존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요 필름 지지층입니다. 이 지지층을 만드는 재질이 한 세 번 정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필름이 생산됐던 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기에는 니트레이트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 필름은 이 재질은 물론 뭐 그 당시에 기술로서 만들기 좋아서 만들어진 거긴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가만히 놔두면 그냥 부스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스스로 발화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거나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초기에 만들었던 필름으로 그 영상이나 이런 데 돌리게 되면 불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혹시 시네마 천국이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시면 영사기를 돌리는 그분이 그 불이 나는 문제 때문에 불이 나는 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다른 뭐 이유 불을 붙이거나 뭐 영사기가 너무 뜨거워서 불 난 게 아니라 이 필름 특성이 약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잘 붙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보존성이 아주 꽝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진 필름으로 찍어진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원하기 위해서 코닥이나 이런 회사들이 돈을 되게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런 필름으로 쓴 것들은 빨리 복원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냉동 보관을 해서 필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세테이트나 폴리에스터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안정화됐어요, 필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쓰시거나 이런 데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도 좋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투명도가 손상이 오는데 폴리에스터는 그런 손상도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폴리에스터 재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흑백 유제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 굳이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결정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필름 제조회사가 필름의 퀄러티를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 결정하는 거라서 어떤 필름을 선택했느냐는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미지에 뭐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필름에 담겨 있는 것만 디지털화 되지 필름에 담겨 있지도 않은 것을 디지털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좀 더 작은 결정 구조의 감광 유제로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저감도 필름이자 아주 초밀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들은 스캔했을 때도 결과물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찍은 특히 이제 보도 사진이라고 할까요? 포토 저널리즘 사진 필름들이 조금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노출이 안 나오는 환경에 자주 그 놓여지기 때문에 사진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사 400짜리 필름들을 선호했어요. 물론 이제 어두운 데서 찍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빛이 너무 없어도 증감현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뭐 아사 1600이나 아사 3200까지 끌어올려서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필름을 좀 많이 사용한 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렌즈도 예전에 썼던 망원 렌즈들이나 이런 것들은 렌즈 퀄러티까지 별로 좋지 않아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필름의 유제 요 부분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필름이 현상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는 넣었어요. 근데 이걸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필름 현상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약품들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로 필름은 기본적으로는 뭐 산성을 띠거나 알칼리성을 띠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분자 화합물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광물성인 염화 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중성에 가깝습니다. 필름의 완성된 형태는. 그런데 이걸 현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현상액은 알칼리성이 강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손이 이렇게 미끌미끌거리고 녹고요. 그리고 계속 맨손으로 만지고 있다 보면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정지액이라는 액 안에 집어넣는데 이 액에 넣으면 이 현상액이 바로 작동을 중지시키도록 되어 있는 약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칼리성에 대응되는 산성물질로 보통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화시키는 거죠. 알칼리성을 중화시키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착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 안에 있는 염화 은을 다 녹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빙초산을 희석해서 사용한다고 보통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전용 약품들이 따로 나와요. 픽서라고 해서. 그런데 그 약품을 이용해서 이 필름을 다 그 현상을 중지시키고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세를 통해서 완전히 약품을 다 흘려 내보내는 거예요. 알칼리성에 산성이 들어가고 다시 산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필름의 특성이 산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산성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자외선이나 혹은 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첨부되게 되면 스스로 조직이 붕괴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수 분해라고 해서 그런 그 결정 구조가 깨져 나가면서 필름이 손상이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세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해놔야지 색깔의 발색이 뭐 바뀌거나 베이스가 막 누렇게 황변이 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수세가 충분히 잘 돼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원 과정에서 이 중에 미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산성기를 아직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필름 자체를 다시 수세하거나 혹은 중성화 과정을 위해 약품 처리를 해서 필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복원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필름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구조에서 보셨다시피 젤라틴이라는 요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젤라틴이 곰팡이도 잘 피고요. 필름 베이스가 되는 폴리에스터나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필름에는 여러 가지 그 손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붕괴되는 현상들, 뭐 여기 그림에 보시면 뭐 이상하게 뭐 필름들이 손상이 왔는데 이게 뭐 필름을 뭐 어디 뭐 물에다 담가 놓고 막 이래서 손상이 온 게 아니라 자연적인 우리 상온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보관을 해도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름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조금은 건조한 환경,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면 안 돼요. 부러지거든요. 이게 부스러져요. 그래서 적당한 습도와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에서도 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필름을 보관하는 장소까지도 고민을 해서 이런 중성이라든지 상온이라든지 혹은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필름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필름의 해상도에 대한 얘기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아요. 뭐 이거 뭐 필름이 훨씬 디테일이 좋다, 필름이 뭐 훨씬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를 뭐 넘어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이라는 아날로그 매체의 해상도를 딱 대등한 조건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이라는 것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구획을 나눠서 정확히 그 칸을 나누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고, 아날로그 정보인 필름은 그대로 물성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랑 비교해서 1대1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디지털과 필름, 아날로그를 1대1로 대응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필름 자체의 입자들이 뭉쳐서 그 이미지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 필름의 입자의 사이즈가 얼마냐 라는 걸 가지고 대충적인 해상도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필름의 입자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필름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 있는 감광 유지의 사이즈도 있지만 현상하는 과정에서 현상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현상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관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딱 1대1로 대응해서 필름은 뭐 35mm 필름은 해상도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카메라 렌즈로 좋은 필름을 사용해서 표준대로 현상을 진행했을 경우에 대략 그 160 정도의 선을 1mm 사이에 160개 정도의 선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숫자긴 해요. 이 정도의 그 해상도를 갖는다라는 것 자체를 셋업하려면 현상이나 카메라의 퀄리티가 정말로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 정도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놨을 때
고 1mm 안에 한 만 개 정도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봤을 때 35mm 필름을 기준으로 하면 24mm에 36mm 거든요 그래서 대략 픽셀 정보로 친다면 6700에 만 픽셀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대략 6700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의 해상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다 필름을 커버하네 라고 생각하셔서 6700만 화소짜리 카메라에 집착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수치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35mm 필름으로 예전에 사진가들이 가장 좋아했던 인화 사이즈, 그러니까 확대해서 인화했을 때의 사이즈는 A/10에서 11-14 사이즈가 다였습니다. A/10 11-14는 뭐냐면 8, 10인치짜리 인화지, 그 다음에 11, 14짜리 인화지, 거기에다 프린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프린트할 때 전체로 프린트를 잘 안 해요. 테두리는 하얀 테두리를 좀 남기거든요. 그래서 11-14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10인치에 한 13인치 정도의 이미지 사이즈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거보다 사이즈를 더 키우게 되면 샤프니스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얼굴의 디테일이나 아주 작은 사물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고 입자가 도드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거보다 더 키우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인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지털로 스캔하게 되면 샤프니스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요, 톤도 조절할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1-14보다 더 크게 확대해도 꽤 깔끔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화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또 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계산상으로 본다 그러면 한 600만 화소 정도 카메라가 실질적으로는 A/10 정도 사이즈를 커버하는 해상도를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대다수의 카메라는 아마 이제 카메라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애들은 1200만 화소, 2400만 화소가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쓰고 있는 대다수의 카메라들은 아마도 11-14보다는 훨씬 큰 사진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름이랑 디지털 카메라랑 해상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보존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것의 장점이 디지털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한 복제를 해도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잘 저장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도 원본과 같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복사를 통해서 새로운 저장 매체로 잘 보관을 하면 무한대의 보존 시간을 갖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필름이나 이렇게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물질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류의 어떤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는 인류가 살아있고 그걸 잘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는 한 무한대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화 시켜야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날로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에 충분히 중요한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어야 된다. 샘플링이 그 정도가 돼야 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흑백 필름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은 필름을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캔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필름이 일단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어디다 쓸 거고 혹은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고 이건 누구의 자료고 이런 것들이 수동 작업에 의해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스캔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필름의 상태도 확인하고 필름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보관 도구들도 잘 정리해서 필름을 잘 준비해 놓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이용해서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캔 작업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지를 고민을 미리 해야 돼요. 장비에 대한 것도 물론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캔할 때 필름 놓는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자하고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만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반적인 경우에는 로우 파일로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작업자가 작업하는 데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리지널 원고가 나왔을 때 그거를 빠르게 작업을 하고 다시 보관 상태로 들어가야만 필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만 좋고, 그렇게 찍었을 때 약간의 실수가 일어나는 노출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메이크업 할 수 있도록 로우 파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로 해야만 카메라 가지고 있는 컬러 뎁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스캐너도 물론 로우 파일로 지원되는 스캐너들을 사용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사용하는 건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걸 복원하는 전문적인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스캐너 장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해서 잘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먼지들이나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먼지는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크린룸에서 진행하지 않는 한 필름에 먼지가 앉는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필름에는 많은 먼지들이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수세나 이런 과정 속에서 유제면에 박혀있는 먼지들도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디지털의 강점인 후반 작업에서 리터칭을 통해서 제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꼭 해줘야 되고요. 그게 끝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포맷,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뭐 고용량도 보관해야겠지만 물론 저용량의 JPG 같은 것도 있어야만 활용도가 좋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프로세스화 시켜서 빠르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쓰는데 활용하는데 대단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이렇게 완성이 되면 뭐 저장도 하는데 DB를 만든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요. 파일을 잘 정리해 놓고 거기에 라벨링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관을 위해서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 필름 정리 및 준비 작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필름의 물리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필름에 오물이 묻어 있거나 뭐 먼지가 너무 심하거나 지문이 묻어 있거나 이러면 스캔하면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필름을 재수세해서 뭐 약품 처리 같은 걸 해서 뭐 표면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스캔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화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인화지로 되어 있는 건 뭐 테이핑 되어 있으면 테이핑도 떼어내야 되고요. 뭐 끈적이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해 줘야만 스캐너에 뭐 데미지를 입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캔에서는 이제 어떤 장비를 쓸 건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진행하는 것들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접사 렌즈를 써야만 이제 포커스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다가 그걸 정확히 이제 찍을 수 있는 카피 스탠드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혹은 기성품들을 구매해서 세팅해서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것은 페이지 1에서 나오는 CH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지 1이 문화재 복원 사업을 위해서 컬처럴 헤리티지라는 장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스탠드에다 고정해서 쓸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산업용 카메라도 많이 만드는 곳이니까요. 그런 전용 카메라가 있어서 이 카메라를 이용하면 상당히 유리한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포커스나 이런 것도 다 컴퓨터로 조정이 되고요. 오토포커스라든지 혹은 뭐 오토디테팅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도록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번에는 이용을 했어요. 이 장비에서 사용한 카메라는 1억 화소짜리 카메라였고요. 그래서 좀 더 퀄러티도 좋았고 로우 파일도 14비트 로우 파일을 지원했기 때문에 컬러뎁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 블랙앤화이트 컬러뎁스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 컬러뎁스가 결국에는 그 농도 뎁스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어서 이 카메라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알카이브 되는 파일 포맷은 T파일을 목표로 했어요. JPG는 이제 활용할 때 주로 쓰기 편리한 파일 포맷이긴 하는데 JPG는 sRGB라는 제약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압축 방식이다 보니까 저장하는 그 순간 이미지의 퀄리티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TIFF 파일을 기준 포맷으로 사용했습니다. TIFF 파일은 또 활용하기도 좋아요. 이게 뭐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오픈된 소스라서 웬만한 프로그램에서는 다 읽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픽셀 바이 픽셀로 손실 없이 저장할 수 있어서 바로 요 포맷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뭐 스파팅하고 리서칭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잘한 것들도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우는 과정. 이건 뭐 그냥 거의 기계적인 프로세스 중에 하나예요. 와콤 타블렛 하나 놓고요. 화면에 띄워서 반창고 툴로 열심히 지우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꼭 해줘야 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필름도 이 과정 없이 나왔을 경우에 항상 그 먼지라든지 뭐 실 뭐 이런 거 아니면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지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다양한 포맷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까 뭐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밀착 형태로 만들어서 아날로그적으로 찾아보기도 좋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이미지 파일 안에는 메타데이터 정보라고 해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기본적인 메타데이터 정보들은 좀 넣어줘야 돼요. 물론 DB를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넣어주면 좋은데 일일이 그렇게 작업해서 넣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전히 인건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미지를 분석해서 읽을 수 있는 알고리즘의 AI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한 몇 년 지나면 내가 굳이 그 이미지를 위해서 뭐 정보들 뭐 예를 들면 뭐 모자 뭐 혹은 뭐 몇 월 며칠 뭐 어디서 찍은 사진 뭐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막 집어넣을 필요 없이 나중에 AI가 알아서 찾아서 넣어주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 비용을 적게 드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저작권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사진들인지 이런 정보 정도는 메타데이터 정보 안에 집어넣어놔야 나중에 DB화 했을 때 활용하기 좋은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사용한 뭐 장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카이브 용품이라고 해서 필름을 보관하는 재료들이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재료들은 알카이브 메서드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알카이브 이런 용품들을 제조하는 업체를 통해서 구매해서 진행을 했어요. 알카이브 메서드랑 다이렉트로 연락해서 거기서 물건을 받아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폴리에스터로 만든 그 비닐 같은 거 있어요. 얇은 비닐인데 좀 빳빳하고 그래서 필름이나 이런 거 보관했을 때 필름도 보호해주고 투명도가 좋기 때문에 안에 필름 내용을 그 보관한 상태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비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 종이로 되어 있고 유해성 물질이 생기는 접착제로 발라져 있지 않은 봉투 같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투들에 넣어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담는 박스도 유해 물질이 되는 접착제를 꽤 많이 발라요. 그래서 이 알카이브 메서드에서는 그러지 않은 뭐 천연 소재의 그런 접착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접착제들의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구린내가 납니다. 보통 동물성 뭐 악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지나면 우유 썩은 내 같은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요. 박스를 열면 막 그런 냄새들이 진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조차도 좀 거슬리면 보통 이렇게 알루미늄 판 같은 거 혹은 이제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모서리 접착제 대신에 모서리를 이렇게 찝어주는 그런 박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스들을 통해서 보관을 했는데 샘플이 하나 있네요. 샘플 한번 볼까요? 요런 재질의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엣지를 이렇게 해서 접착제가 하나도 안 들어간 보관 박스예요.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필름 하나하나를 보관하는 그런 보관 그 비닐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그 봉투가 있어요. 봉투도 이것도 요쪽에 이제 중성으로 된 접착제로 요렇게 붙여놓은 형태고 요 사이에다가 요 필름을 하나씩 껴서 그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연필이나 이런 거로 메모를 남겨놓으면 이 필름이 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 펜을 쓸 때도 중요한 게 그 유성펜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서 벤젠이라든지 유해성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필름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안전한 그 펜은 연필입니다. 그래서 연필로 많이 쓰고요. 만약에 연필이 좀 싫다, 좀 이렇게 정확히 그래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알카이브 용품들 파는 데서 나오는 그 퍼머넌트 잉크를 사용하는 종류들이 있어요. 안전한 잉크로 되어 있는 이런 그 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 습도라든지 이런 거 보관하기 위해서 뭐 실리카겔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 박스 자체로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있는 그런 캐비넷이나 혹은 그런 방 안에 보관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빛을 차단하고 쓰는 거고요. 요번에 사용한 카메라는 이제 페이지원에서 나온 IXG 카메라예요. 요 시스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컬처럴 헤리티지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그 CCD 유닛이 있고요. 그 앞에 렌즈를 바꿔서 사이즈별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고퀄리티의 렌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이제 캡처원에서 나오는 그 CH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캡처원 소프트웨어긴 하는데 CH 라이센스가 추가로 있는 거예요. 요 카메라를 컨트롤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찍기 위한 이제 스탠드가 있어요. 이 카피 스탠드는 수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카메라 세팅하고 카메라와 이 찍는 피사체하고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제 표준 광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표준 광원 유닛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유닛에 따라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캡처원 소프트웨어에서 이 밑에 라이트 박스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라이트 박스의 종류에 따라서 색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게 바로 요 캡처원 그 밑에 사용하는 필름 밑에 사용하는 요거예요. 근데 요게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뭐냐면 필름이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펴지지 않고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촬영하게 되면 왜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잘 눌러줘야 되는데 이 투명한 걸 누르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투명한 유리판으로 눌러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 투명한 유리판으로 눌러놨을 때 뉴튼 링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투과되는 투명체일 경우에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간격으로 인해서 그 빛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무지개 같이 이렇게 생기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 오는 날 기름 떨어진 데 보면 햇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무지개빛 같은 게 보이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똑같이 필름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찍으면 그게 그대로 카메라에 찍혀요. 그래서 그게 생기지 않는 솔루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원에서 나온 이 필름 캡처 스테이지는 필름을 놓고 양쪽 끝에서 이렇게 꽉 눌러주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꽉 눌러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필름이 평평하게 잘 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밑부분과 윗부분에 들어가는 유리판이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이 유리판이 그냥 유리가 아니라 이제 간유리라고 그러죠. 약간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 유리예요. 그래서 뉴튼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형태의 유리를 씁니다. 물론 이 유리를 쓰면, 간유리를 쓰면 해상도에 손상이 와요. 해상도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이션은 유리를 밑쪽 부분, 다시 말해서 조명이 들어가는 데만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주의할 거는 유제면이 카메라 방향을 향하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고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솔루션이 있다는 건 되게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만든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 이건 이제 디지털 저장에 대한 디지털 보관 뭐 복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NAS 솔루션을 써요. NAS가 아니더라도 레이드로 되어 있는 외장 하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손상이 오거나 물리적인 손상이 오거나 깨졌을 때도 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저장 매체가 필요해요. 작업을 다 해놨는데 날아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보관하거나 리터칭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항상 NAS나 혹은 레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외장 하드를 통해서 그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완성이 된 데이터는 뭐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저장을 해 놓더라도 몇 벌의 백업을 떠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작업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제 담아두면 작업이 너무 비효율적이 되다 보니까 NAS가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복원의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궁극적으로 디지털 복원의 가장 완벽한 결과물은요, 아날로그와 가장 유사한 디지털을 만드는 겁니다. 완벽한 디지털은 정말로 완벽한 아날로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얼마냐, 오리지널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기반이 돼야 목표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때 사용되었던 이 목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1억화 수짜리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억화소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1억화소였기 때문에 1억화소 카메라를 끝까지 계속 유지했어요. 그 다음에 톤의 뎁스는 기본적으로 포토샵이 지금 현재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16비트 컬러입니다. 물론 32비트 컬러까지 지원되는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그렇게 강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구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CCD가 달려있는 뭐 CMOS가 달려있는 카메라들이 커버할 수 있는 컬러의 뎁스는 기본적으로는 12비트에서 14비트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16비트 정도를 처리하려면 아마 어마어마한 이미지 프로세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비트로 일단 로우 데이터를 만들 거고요. 그걸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16비트로 뻥튀기를 할 거예요. 디지털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닌 범위 내에서의 뻥튀기는 결과물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뻥튀기를 동원해서 16비트 그레이 톤으로 일단 제작을 했어요. 요번에 진행한 프로젝트는 총 303장의 그 필름 원고를 스캔했는데 그 중에 100장 정도는 슬라이드 필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컬러 뎁스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블랙 앤 화이트는 그레이 스케일 톤으로 잡았고 그레이 톤 뎁스는 16비트로 최종 작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한 프로파일은 그레이 톤은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는 그레이 감마 2.1을 썼어요. 그 다음에 컬러인 경우에는 어도비 RGB를 기본 컬러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 필름이 갖고 있는 색력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RGB를 기본으로 해서 인쇄물까지 뽑는데 문제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필요해서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한다 그러면 P3 정도로 변환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외장하드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 PET32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PET32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익스텐디드 FAT이라고 해서 이게 안정성도 확보되면서 저장 공간도 조금 넓어진 표준 포맷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 EXFAT이라고 하는 요 파일 포맷으로 하드를 포맷해서 저장해서 원본을 넘겨 드렸어요. 물론 작업 과정 중간에는 이제 NAS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레이드 구성한 거라서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거나 저장하는 거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로우 파일 찍은 거는 캡처원의 로우 파일을 그대로 썼고요. 카메라가 뭐 캡처원이니까. 그리고 알카이브 파일은 이제 아까 뭐 설명한 그 프로파일에 TIP이랑 그 다음에 그레이 감마 2.2 혹은 어도비 RGB 16비트로 그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 뭐 언론사도 주고 뭐 내부 프린트물도 쓰고 이런 거는 어도비 RGB가 문제가 좀 있어요. 잘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TIP 파일로 주게 되면 파일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지금 저희가 작업했을 때 대략 한 190메가 정도 돼요. 파일 하나가.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한 480메가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용으로 쓰는 데는 되게 불편해요. 용량이 커서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JPG에 8비트의 sRGB로 변환한 그 업무용 파일로 활용하는 그 형태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용도로 그거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한 1000픽셀 뭐 한 2000픽셀 내외로 해서
워터마크까지 찍어서 전달했어요. 활용하실 수 있게. 그 다음에 모든 이미지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메라데이터 정보 안에 기본적인 라이센스 정보는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도 같이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했던 복원 작업들에 대한 사례를 마지막에 첨부했어요. 그 복원 사례에 대한 거는요, 예전에 했던 작업들에 대한 히스토리예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과물로 이어진 케이스는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복원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컨설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알려주길 원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말로 해줘, 뭐 얘기해줘, 뭐 나 이거 궁금해, 알려줘,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본격적으로 인볼브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컨설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꽤 많은 노동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컨설팅에 대해서 경비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도 없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열심히 얘기를 해줘도 컨설팅을 듣고 나서 그냥 자기들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스캔 작업, 단순히 스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스캔 작업 맡긴다고 그러면 물론 현상소나 이런 데 필름 한 통 맡기면은 뭐 한 통 다 스캔하는데 뭐 한 만 원, 2만 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다른 일들을 하는데 쓰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시간당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페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고도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잘 맞은 원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다 교정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이미지마다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리 많아봐야 한 100장에서 200장 정도 처리하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감안한다 그러면 아마도 뭐 그냥 처리하는 것만 그 정도기 때문에 또 후반에 뭐 리터칭하고 뭐 스파팅하고 그 다음에 컨버팅하고 밀착 자료 만들고 뭐 또 프린트용 데이터, 무슨 데이터, 메라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 다 집어넣는 것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요번에 진행했던 303장의 이 이미지도 촬영한 시간은, 그러니까 필름 원고를 스캐너에 걸어서 스캔한 시간은 이틀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어요. 뭐 실질적으로 딱 이틀도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치면 한 8시간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후에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로우 파일 컨버팅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워크데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된 거죠. 그런 정도의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과물까지 나오는데 장당 몇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견적이 나오질 않아요. 양이 충분히 많아도 생각보다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프로젝트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었던 작업 중에 하나는 한진해운에서 가지고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한진해운의 창업주가 사진을 워낙 좋아해서요. 사진 기록물을 꽤 많이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한진중공업이 조선소를 세울 때 조선소의 광경을 헬기를 타고 찍었는지 비행기 타고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항공 촬영된 사진 데이터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진수했었던 배들, 그 다음에 배를 만드는 과정들, 뭐 이런 자료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작업하면서 상당히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뭐 작업들도 좀 있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습니다. 뭐 컨설팅은 뭐 수도 없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필름 복원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필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한 번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아카이브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업이라든지 혹은 주변에서 정말로 중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를 통해서 디지털 복원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필름은 오래 보관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 자체가 바로 그 당시의 역사고 그 당시의 추억을 담고 있는 것들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고 그걸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잘 복원하셔서 디지털 세상에서 좋은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얘기가 길었어요. 그런데 워낙 중요한 일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맙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